장장 70년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역사가 깊은 이 교종에 흘렀습니다. 온 세상이 찬사의 목소리를 터치는 주체예술의 발전 행로에 뚜렷한 자욱을 새기며 성장해온 음악예술인재 육성의 원종장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해방 후 우리 대학을 세워주시면서 음악은 음악에 재간 있는 사람들에게 배워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음악 예술인재 육성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셨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대학을 세계적인 독창가, 독주가, 창작가들을 키워내는 주체 음악 예술 교육이 최고 전당으로 꾸려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련님들이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루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음악 예술인 후비 육성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강건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원리교육, 응용교육을 강화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교원들이 실력을 높이고 교수의 과학화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제기까지 우리 대학이 나아갈 앞길을 활이 밝혀주셨습니다. 돌이켜볼수록 우리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이 걸어온 70년의 역사는 수많은 주체 음악 예술 인재들을 키워온 수령의 역사로 사랑과 믿음의 역사로 흘러왔습니다. 1996년에 대학의 이전 학장이었던 김학문 선생님이 남긴 회상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눈이 내린다를 연주하였다. 나로서는 학생들의 연주가 어제오늘 사이에 저렇게 발전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장소가 숭엄하니 악기들의 울림까지도 웅장하게 변한 듯 싶었다. 연주가 끝나자 고요 속에 내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대와 객석, 공간으로 스며드는 마지막 요향을 음미하시듯 잠시 공간을 두시었던 장군님께서 첼로 연주가를 가리키시었다. 학생 동무, 동무의 라선에서 주르는 소리가 납니다. 다른 학생들도 연주 형상에서 내성 연주를 크게 하기 때문에 좀 조잡하고 선율이 잘 살지 않습니다. 라고 그이께서 말씀하시었다. 두 번째 곡은 그 소리를 거의나 듣지 못하였다. 우리 대학의 그 많은 저명한 교수들이 뭔가 하면서도 끝내 찾아내지 못하였던 학생 중주조의 약점이 단번에 밝혀진 데서 오는 놀라움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었다. 그때는 1969년이었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에서 중주단 하면 조선이라고 부르도록 하자고 하시며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 우리나라에서 첫 여성 기악 중주단이라는 주체 음악의 시범을 창조하신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시 평양음악대학에서도 재학 중의 학생들로 여성 기악 중주절을 꾸리도록 해주시고 그들을 자신의 몸 가까이 부르시어 음률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었던 것입니다. 1983년 8월 달에 여성 기악 중주 경연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학도 거기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올인 학생들도 중앙예술단체에 함께 속고서 경연하도록 하는 배려를 돌려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학장을 하였습니다. 인민문화궁전에서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한 100여 명 되는 그 예술단체 앞에서 우리 올인 학생들이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주를 귀담아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 학생들이 생신하게 연주를 잘한다고 기뻐서 박수도 먼저 쳐주시고 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대학의 여성기악 중주를 이끌어주신 역사는 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예술적 기량을 높여서 음악예술 후비로 튼튼히 준비시키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이 깊은 뜻이 오려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 교정에 울리는 5대 혁명 가극의 선율이 대학의 70년 역사에 새겨진 또 다른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되새겨줍니다. 2001년과 2002년, 2003년 5대 혁명가곡 노래 교육을 잘할 때 대하여, 5대 혁명가곡 노래 교육을 근기 있게 밀고 나갈 때 대하여 해마다 여러 차례 간곡한 교실을 주신 위대한 장로님. 2007년에는 또다시 5대 혁명가곡 노래 선풍을 일으켜 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5대 혁명가곡, 그것을 모르면 주체음악 예술에 대하여 알 수 없고, 그것을 잊으면 참된 주체음악 예술인재로 자라날 수 없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 어떤 명곡보다도 5대 혁명가곡의 노래를 더 많이 부르도록 심혈을 기울이시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미 전에 5대 혁명가곡 주단역도를 체계적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결실을 주셨고, 또 혁명가곡 꽃파는 처녀의 주인공 꽃분이와 같은 주단역들은 응당히 음악대학에서 나와야 된다는 결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수 요강에 5대 혁명가곡에서 나오는 주요 노래들을 반영을 하고 교수에 취급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5대 혁명가곡의 주단역들을 학년별로 정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의 가슴 속에 신념의 대를 굳건히 세워주는 불멸의 노래들이 간절한 그리움의 세계를 펼쳐주며 끝없이 울려 퍼지는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크나큰 은정 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이 교정, 이 무대에서 믿어온 청년 대학생들이 세계적인 독창가, 독주가, 인민의 사랑을 받는 재능 있는 음악 예술인 후비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영광의 이야기는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의 바얀 강좌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2001년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엿한 바얀 연주가로 자라난 대학의 한 교원을 만나주시고 그의 연주를 보아주시며 강령적인 교실을 주시었습니다. 오래전에 벌써 예술활동에서 바얀을 차요시하는 편향을 헤아려보시고 그것을 예술활동에 적극 이용하여 주체음악 예술을 다양하게 발전시킬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 오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수십 년 전 대학을 찾으시어 양락을 민족음악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독주나 중주형 악기로만 이용해온 바얀을 관인악 편성과 같은 큰 규모의 음악 형식에도 이용하도록 그 형상 방도까지 일일이 깨우쳐 주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이안의 음색이 특색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예술활동에 많이 이용할 생각을 했다고 하시면서 선풍금소와 함께 바이안수를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어서 우리 대학에 바이안 강좌가 새로 생기고 그 과정 안을 마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 드릴 수 있었습니다. 2012년 6월 신문 노동신문에는 러시아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 100회 공연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이 실렸습니다. 대학생들이지만 출연자들은 자기들의 예술적 기량을 잘 보여주었다. 실지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훌륭한 공연이다.
외국인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공연은 주체음악예술 교육을 받은 우리 대학생들이 세계적인 명작도 얼마든지 훌륭히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극에서 저는 오네긴의 친구인 빈스키 역을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9년과 2010년 한 해 사이에만도 무려 세 차례나 저희들이 창조한 가극을 지도해 주시면서 우리는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과 같은 세계적인 명작들을 훌륭히 창조 형상하여 공연함으로써 세계를 향해 나가는 조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대학에서 예술인 후비들이 튼튼히 자라나 주체음악 예술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기쁘다고 하시면서 가극에 출연한 모든 교원 학생들은 그 무슨 콩쿠르 수상자들이 아니라 다 우리 음악대학에서 우리 교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긍지에 넘쳐 교시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9년 8월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모나먼 현지 지도의 길에 쌓이신 피로도 푸시지 못하시고 우리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친히 봐주셨습니다. 이날 제가 국악연에서 피아노 반주를 맡아 하였는데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반주를 참 잘하였다고 관현악적 울림이 나온다고 가분한 치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피아노 덕주가는 반주도 잘하고 또 덕주도 잘하겠다고 지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피아노 연주에서 피아노 반주와 덕주는 엄연하게 연주 수법이나 양상에서 다르다고 우리 피아노 교육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교실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뜨거운 격종의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는 저의 이 두 손을 만번조 잡아주시면서 앞으로 예술인 후비를 더 많이 키워낼 때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속에는 대학의 교육자들이 음악예술 교육에서 세계적인 독창가, 독주가들을 더 많이 키워낼 때 대한 크나큰 믿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966년 2월 나라의 피아노 연주가 후비를 키우는 음악대학인데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애용하시던 피아노를 대학에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얼마나 크나큰 사랑과 기대가 어려있는 것입니까? 그때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대적인 새 교사와 함께 수백 대의 고급 피아노를 교직원 학생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시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간에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피아노들도 다 쳐보고 대학을 졸업하게 할 때 대한 은정어린 사랑이 선물 악기들에 그대로 어려 있습니다. 주체음악 예술의 미래를 꽃피워주시는 자유로운 그 품 속에서 세계를 놀래운 피아노 신동들. 박건의, 한신의, 마시나를 비롯한 학생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기 교육 체계를 거쳐 주체음악 예술인재 육성의 최고 전당인 여기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에서 마음껏 배우며 국제 콩쿨들에 나가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쳤습니다. 지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하여
대단체자 유시 공연 빛나는 조곡이 대성황리에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공연에 피아노 구중주가 출연하였습니다. 정말 그 대집단체 예술 공연이 매 작품 하나하나가 다 그러하지만 우리가 연주한 전시가 연곡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작품이 정자로부터 창작과 연주 형상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한 가르침을 주시어 완성시켜주신 시대의 명곡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명곡을 바로 우리 현 대학에서 현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연주하였습니다. 제가 대집단체 예술 공연 빛나는 조곡이 창조나 날에 가장 실감을 심장으로 절감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어린 새싹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어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사랑의 한 품이 하나 키워주시고 오늘이 이러한 훌륭한 대공의 무대까지 내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런 대공연 창조의 나날, 그런 현실 체험의 나날에 자기들이 연주 형상을 세계적 높이로 완성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계가 그때 진짜 세계가 반응이 대단하였습니다. 조선이 국가가 직접 키운 피아노 신동주를 가지고 세계가 진짜 깜짝 놀랄 그러한 피아노 구중주와 관현악과 대합창 무용이 하나로 된 그러한 신비로운 예술이 황홀을 펼쳤다고 정말 찬탄의 목소리가 대단하였습니다. 우리 민들과 세계의 이런 폭풍 같은 반응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정말 우리 피아노 교육을 위하여 바치신 경의하는 원수님이 헌신과 록에 대한 심장의 찬탄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수령님들께서 또 우리 원수님께서도 뭘 하나를 해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놓고 교육을 해도 세계를 따라 앞서고 저는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를 앞선다. 이거는 자기 것을 어떻게 빛내는가 여기에 그 기본 방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다른 나라의 악단과 함께 공연 나갔는데 외국 곡도 하고 여러 가지 곡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본 그 나라 사람들이 정말 호기심 나서 한 게 무엇인가? 우리나라 민족음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야금, 소해금이 나가서 벌써 연주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매혹돼서 정말 이렇게 자기 감정을 뭐라고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 민족음악을 발전시킨다. 이 자체가 곧 세계적인 겁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수련님께서는 일찍이 수십 년 전에 벌써 우리 대학을 오셨을 때 지휘학과 학생들이 재학 기간에 지휘를 꼭 해보고 졸업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대학에 지휘학과를 위한 관현악단을 따로 꾸리도록 이런 배려를 돌려주셨고 또 이 대학을 건설해 주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훌륭한 조건을 갖춘 극장을 마련해서 우리 대학에 통째로 안겨주셨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다른 나라에 교육이 잘한다는 대학에 가봤는데 그 대학도 이렇게 훌륭하게 꾸려진 극장을 대학이 통째로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또밭들에서 우리 지휘학과 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훌륭한 예술인재로 지금 더 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음악예술인재 육성의 원종장으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절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뜻이 교정의 곳곳마다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작곡 교칙본을 잘 만들어 교육에 이용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수많은 음악 자료들을 대학에 보내주신 자애로운 스승의 손길도 가수들과 악기 연주가들이 율동을 자연스럽게 할 때 대하여 일깨워주신 다시마신 사랑도 교정의 70년 역사에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성악가와 연주가, 지휘자 후비 육성 문제와 훌륭한 악기 기술자들을 더 많이 양성할 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우리의 음악예술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손길이 있어 주체 예술인재 육성에 바쳐진
절세 위인들의 역사는 오늘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